타르타르 소스 시작하겠습니다. 타르타르 소스는 모든 재료 0.2로 다지고요. 파슬리도 포함하여 줄기를 제거하고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란이 나오는데 계란은 꼭 삶아주셔야 돼요. 자, 계란은 삶을 때요. 물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계란이 완전 이렇게 잠기는 물이요. 계란이 어설프게 잠기면요. 윗부분이 안 익어요. 그래서 충분한 물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 한 작은술에서 한 반큰술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초가 지급재료로 나오는데 식초는 농도 맞추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사실 좀 여유있게 나와요. 지급재료보다. 그러면 계란 삶을 때 좀 넣어주셔도 되고 식초 정도는 생략 가능합니다. 찬물부터 계란을 넣어 삶아주시고요. 끓고 나서 12분 시간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부터 합니다. 왜냐면 소금에 절여서 매운맛을 빼야 되니까요. 앞에 이렇게 붙어있게 하신 다음에요. 뒤에 다져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채 썰고 모아서 다지고 또 굵은 부분 다시 한번 왔다 갔다 다집니다. 0.2가 생각보다 고와요. 그래서 마늘 다지듯이 우리 파슬리 다지듯이 곱게 해주시면 돼요. 고운 양파는 그릇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매운맛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금을 뿌리는 방법. 약간의 소금, 또 물만 담그는 방법. 소금에 물까지 넣어주면 더 빨리 매운맛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피클입니다. 끝에 썰고 모아서 다져주세요. 다져주세요. 나중에 타르타르 소스는요, 수분 제거를 다 해줘야 돼요. 양파도, 피클도, 파슬리도. 그래서 이렇게 면보를 미리 깔아놓고 수분 제거를 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파슬리는 2파리만대에서 사용합니다. 파슬리는 면보에 놓고 이렇게 색과 맛을 좀 뺄게요. 달걀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을 줄이고요. 뚜껑은 닫아도 열어도 상관없습니다. 삶는 시간은 약 12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크기에 따라 달라요. 자, 다 삶아진 달걀은요,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식혀둡니다. 그리고 양파는 10분이면 절여지거든요. 그래서 10분 뒤에 씻어주시던가 아니면 섞기 전에 소금기를 씻어주고 물기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에 받쳐서요, 이렇게 씻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소금이 많이 없다면 그냥 바로 물기 제거만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은 노른자는 체에 내릴 거고요. 흰자는 다지겠습니다. 노른자는 체에 내려쓰고 이렇게 으깨주시면 되고요. 체 바닥에 있는 부분도 긁어서 사용해주세요. 타르타르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ml 이상 제출해야 되거든요. 계량컵을 이용해서 100ml를 확인하면서 섞어주셔도 돼요. 이 안에서 또는 만들고 나서 계량컵에 재보시거나 그 다음에 한 큰술 깎아서는 15ml잖아요. 그러면 넘치게 한 3번 정도 넣으시거나 깎아서 5번 정도는 넣어줘야 나중에 100ml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약 5번 정도 시험장에서 준 마요네즈를 웬만하면 조금 넉넉하게 쓰려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간 그 다음에 흰우추가 나와요. 양식에서는 흰우추, 검은우추 구분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초나 레몬즙은 사실 얼만큼 들어갈지 확실히 몰라요.
재료의 수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넣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레몬에는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씨를 빼고 넣어주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체에 받쳐서 넣어주신다든가 받은 거를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농도 맞춰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 소금, 흰후추, 식초, 레몬즙까지 넣어놨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재료를 넣어보겠습니다. 흰자는 다 넣어도 괜찮아요. 노른자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타르타르 소스가 좀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좀 노랗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노른자는 제가 조금 남겨놨고 그 다음에 양파와 피클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 파슬리는요 맨 위에 뿌리기도 하고요 버무리기도 하는데 제가 위에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보면 배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컵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농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가볍게 뚝 하고 떨어지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고 있어도 흘러도 안 떨어진다면 이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더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식초 반 큰술에 레몬 4분의 1개 넣었습니다. 이 4분의 1개도 안에 주스가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여유 있게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바닥에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뜰 주걱 같은 거 챙겨 가지고 돼요. 이렇게 만드신 후에 탕탕 쳐가지고 편편하게 만들어주시고 파슬리 위에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르타르 소스는 농도가 약간 되직해야 됩니다. 새우나 생선 커틀렛을 이렇게 찍어 먹는데요. 주르륵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되직하게 만들어주시고 색깔이 하얗게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타르타르 소스 완성되었습니다.